여러분 반갑습니다. 체험점TV입니다. 오늘은 구리스 굿즈를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요거는 구리스 건이고 요 헤드 부분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구리스 건의 타입인데요. 보통 이런 식으로 잡고 이렇게 밀어 넣으면서 구리스를 주입하는 기계죠. 헤드를 열고 구리스를 이렇게 뽑아 올린 뒤에 주사기처럼요 뚜껑을 닫고 주입을 하면 구리스가 앞으로 밀려 나오는 타입인데, 보통 구리스 건은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귀찮다 이거죠. 나는 많이 쓰지 않아서 간단하게 빨리 하고 끝내야 되는데 이 작업이 번거롭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 타입이었는데요. 이렇게 열면 앞쪽은 똑같은데 뒤가 달라요. 간단하게 바꿔 쓰는 카트리지 타입인데요. 뚜껑을 열고 안에 있는 나사에다가 체결을 한 다음에 쏘면 끝입니다. 많이 쓰진 않지만 무조건 쓰셔야 되는 분들, 간단 작업용으로는 잘 나왔죠. 요거나 요거나 금액 차이가 많이 나진 않습니다. 이 제품이 카트리지 두 개를 주고 이것과 돈 차이가 만 원이 나지 않으니까요. 만 원이 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 제품은 카트리지를 계속 구매를 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많이 쓰게 되면 이 제품보다는 비싸게 치는 택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소량의 작은 양만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만 추천드리는 그런 제품인데요. 여기서 의문점, 구리스건 많이 쓰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짜증납니다. 가만히 보면 구리스건은 발전을 했는데 이 부분은 동일하죠. 이 부분 구리스 굿즈라고 불리는 부분은 변하지가 않았어요. 요렇게 기계 앞에 이런 식으로 튀어나와 있는 곳에 이렇게 밀어놓고 구리스를 주입을 하는 타입인데요. 이게 쓰다보면 이런 식으로 제껴져서 톡하고 빠지는 경우도 많고요. 이렇게 빠지는 걸 반복을 하다보면 여기 니뿔에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몇 번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갈립니다. 그래서 이 굿즈와 니뿔의 교환 빈도가 굉장히 잦아요.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것 때문에, 요거 때문에 마찰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여기도 마모되고 여기도 마모되고 이 부분이 변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 부분 요렇게 넣어서 쓰다가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부분은 요런 식으로 플렉시블 타입을 쓰면은 어느 정도 해결은 됩니다. 왜냐면 요거는 내각도를 가만히 유지하면서 넣어야 되는 반면에 이 부분은 조금 유격이 있어도 얘가 커버를 해주니까 괜찮다 이거죠. 근데 얘도 굳지는 변하지 않았어요. 요 앞쪽에 헤드 말고는 계속 발전을 해왔는데 드디어 구찌도 발전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전부 다 독일산의 제품인데요. 마토라는 구리스 건 쪽으로는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에요. 불량률 적고 압 잘 나오고, 왜냐하면 니뿔을 통해서 주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압이 안 나오면 주입이 안 되거든요. 구리스 건은 밀어주는데 여기 니뿔 안으로 못 파고든다는 얘기입니다. 열어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생겼어요. 생김새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앞쪽 헤드는 동일하고요. 이런 식으로 안 꼬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는 손잡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원터치 체결 방식이라서 마모를 최소화시켰어요. 그리고 빠지지 않습니다. 각도가 꺾여도 빠지질 않아요. 만약에 이런 제품으로 빠지지 않게 만들려면 넣는 게 너무 힘들어졌겠죠. 근데 이 제품은 뺄 때도 편하게 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 뒤에가 후진을 해요. 이런 식으로 후진을 한 상태에서 앞으로 놓고 손을 놓고 밀게 되면 체결이 되죠. 그래서 빠지지 않는 겁니다. 입구는 좁은데 속은 넓어서, 왜냐하면 체결이 속에서 되죠. 그러니까 입구를 좁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탈률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 제품이 중국산이나 대만산 짝퉁이 굉장히 많대요. 알리에서 만원 초반대에 구매를 해서 배송비를 더하면 한 2만원 초반, 아니면 국내에서 한 2만원 후반에서 3만원 초반. 근데 그 제품은 불량이 굉장히 많대요. 구리스가 샌다거나 뒷부분이 체결이 잘 안되거나 만듦새라 그러죠,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근데 이 제품은 독일 제품이기 때문에 조금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어요. 더 이상의 설명할 부분이 없어요. 왜냐면은 요 헤드 부분을 이렇게 바꾼 거니까요. 근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중국산이든 대만산이든 독일산이든 요 구찌보단 당연히 많이 비쌀 거예요. 보통 이 기본형 구찌가 중국산은 2,000원, 독일산 같은 경우에는 4,5,000원씩 하죠. 근데 교체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과 요 니뿔이 마모돼서 니뿔을 교체해야 되는 그 번거로움이 합쳐지면 저는 그 금액이 비싸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편리하게 나온 제품이 이런 제품들이고요. 내 사용 용도에 맞게 중국산이나 대만산, 독일산을 골라 쓰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주 안 쓰시는 분들은 중국산도 괜찮을 거고요. 정말 자주 쓰시는 분들은 조금 내구성을 생각하셔야 될 거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공구는 내 주인이 있습니다. 중국산도 주인이 있고요. 대만산도 주인이 있고 독일산도 주인이 있습니다. 내 사용 빈도와 내 사용의 중요성에 따라서 금액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중국산은 못 써, 대만산은 못 써,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이 얘기죠. 요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한번 알아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많이 쓰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릴 만한 마트에서 나오는 구리스 건과 구리스 호수, 구리스 니뿔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철물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제 영상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